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삼영화학입니다. 삼영화학 어제 29% 가까이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캐파시터 필름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충분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으로 한 분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주가가 올해 또 매물대까지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삼영화학 오늘도 올라갈지 아니면은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쿠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삼영화학을 보겠습니다. 삼영화학이 어제 무섭게 29%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자, 왜 이렇게 올랐을지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먼저 임순재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뭐 삼영화학 같은 경우는 포장용 포장용 이제 POPP라고 하는 이제 그 포장 용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자 제품용 콘덴서 이제 핵심 부품인 캐퍼시티 이제 필름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둡게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었던 건 이제 전기차용 초극막 캐퍼시터 필름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캐퍼시터 필름은 이제 컨덴서 내에서 이제 전기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제품인데요. 어저께 이제 유럽 완성차 업체에서 뉴인텍을 이제 방문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뉴인텍 같은 경우 이제 800V용 그 컨덴서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럽 차들 완성차들이 이런 이제 캐퍼시터 관련 쪽으로 이제 컨덴서 관련 쪽에 이제 회사를 방문하면서 이쪽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삼영화학에 관심을 좀 같이 가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삼영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선 그 유일하게 이제 전기차용 캐퍼시터 이제 필름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두께에 따라서 이제 그 성능이 좌우가 되는데 국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2.3 마이크로미터에서 13 마이크로미터의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마이크로미터 때는 뭐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을 만큼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현재 뭐 글로벌 1위 업체와 제품 수준을 이제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현재 노력이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한 이후에 지금 3,3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올 내내 본다라고 하게 되면 3,300원대가 일단 좀 매물벽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계속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뭐 계속 3,3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2,200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저께 시장에 나왔었던 2 마이크로미터 이제 캐퍼시터 필름 같은 경우는 이미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삼스럽게 뭐 주목받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7월달 이후에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순매도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 외국인은 지난 한 달 동안에 2만 주 넘는 그 물량을 지금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 금융 투자 같은 경우도 17만 주 이상의 지금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영화학에 대한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 일단은 뭐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약간 의문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매물 소화하면 가야죠. 네, 그쪽에서 네. 일단 지금 이 회사가 하는 게 포장용 필름 그리고 컨덴서용 필름의 맛집입니다. 그래서 포장용 쪽에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혹시 우유팩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네네. 이렇게 보면 이제 삼영화학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쪽과 함께 여기서 계속 어떤 산업을 가져가기는 안 되겠다라는 쪽에서 확장하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자회사의 삼영중공업이 있는데 네. 플랜트 설비나 선박 엔진 라이닝 이쪽에 또 관여한다고 하게 되면 이쪽도 연결 실적 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이제 캐퍼시터 필름 같은 경우가 이 컨덴서와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네. 거기에 장착해서 전기 흐름을 안정화시킨다. 그러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의 약 80%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포장재 관련된 쪽에서는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하는 PVC 랩, 그러니까 즉 주문
음식 주문하게 되면 이렇게 싸죠. 네, 이게 이제 앞으로 2024년 가게 되면은 사용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 시행으로 되다 보니까 대체가 무엇이냐라는 쪽에서 삼영화학이 국책사업 연구개발을 하면서 2020년도에 PO라고 하는 폴리올레핀이라고 하는 랩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GS 더 프레쉬의 국산 PO랩, 퓨어랩, 예, 퓨어랩, 퓨어랩 네.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성능은 약간 떨어진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이 맞다라는 쪽도 앞으로 물론 2년 남았습니다만 네. 이제 이를 좀 더 개발 보완하겠죠. 이쪽에서 또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쪽과 앞서 말씀하셨던 이 국내 유일의 전기차용 초극막 커패시티 이쪽도 필름을 개발을 해서 네. 상용화가 들어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포장용 랩에 대해서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대를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턴어라운드 했고 작년에 실적 개선되고 그럼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전기차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된 전기차 관련주들 계속 찾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에 따른 변화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양화학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뭐 캐파시티어 필름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매물대까지 좀 와서 이곳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또 하지만 또 매물을 소화하고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분의 의견은 약간 결은 다른데 과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도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화학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